안녕하세요, 대피TV 시청자 여러분, 뽀미입니다.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느라고 너무 심심하시죠?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집에서도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. 오! 오늘 제 가족 겸 남자친구 역할을 좀 불러봤는데요. 뽀미 씨 남자친구 역할 할 PD입니다. 제 남자친구입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오! 오늘 저랑 재밌게 한번 놀아보시죠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집콕놀이를 같이 해주실 우리 피디님 좀 호칭을 정리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. 몇 년생이세요? 90입니다. 90. 오빠네. 오빠라고 할게요. 일단 민증을 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닥쳐주세요. 그냥 저는 오빠라고 부르고요. 어떻게 뭐라고 부르실 거예요? 고마. 닥쳐. 제가 오늘 집콕놀이 1탄으로 준비한 거는 바로 닌텐도 마리오 카트인데요. 2인이서 이제 대결 구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서 진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이거 그냥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. 아, 내가 그냥 이길 텐데? 나도 만만치 않을 거야. 오빠 뭐 할 거야? 막 공주도 있고 여기 요시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일단 나는 오늘 주인공이니까 마리오 할 거야. 나는 봄이 닮은 쿠파 할게, 쿠파. 오빠 무슨 소리야. 등에 있는 저 가시를 찔리고 싶어? 선택해 빨리. 싸늘하다. 오토바이 몇 cc까지 타봤어? 12,000 정도. 왕쇼바라고 알아, 오빠? 아, 그래요? 혹시 우리 집 짜장면 배달하던 게 너였니? 오빠 그거 시티잖아. 아, 그래요? 50이야. 아, 차를 이렇게 카트라이더처럼 고를 수가 있구나. 차를 고르고 타이어를 고르면 돼. 어, 여기 왕쇼바 있다, 오빠. 짜장면이 다 비벼져서 오더라고. 오빠 편하라고 다 비벼다 준 거지. 우리 좀 집콕하느라고 막 여기저기 못 갔으니까 좀 여행지 느낌 그런 데로. 어, 여기 좋잖아? 저 바다 있고 있을게. 이런 데로 가보자. 여기로 한번 가볼게. 응. 오케이. 오케이. 지면 소원이야? 어. 아니, 이기면 소원이지. 오빠 술 마셨어? 아, 보이죠, 오빠? 왕쇼바. 뭐야? 뭐야? 쇼바 터진 거 같은데, 봄이야? 오오오오, 아, 아이템도 있구나! 오빠 어딨어? 앉아 있구나. 이건 어떻게 던져, 근데? 던지고 싶은데 나... 알려줄까? 어. 알려주면 뭐 해줄 거야? 뭐 해줄까? 아무것도 해주지 마. 미카! 아, 나 이제 속 터지는 방법 알았어. 혹시 알려줄 수 있겠니? 아니. 아, 왜 이렇게 박아 와서 정말! 들이받는 거 오빠야? 아니야. 오빠 미안해, 나 6등이야. 어, 잠깐만. 아. 루저, 외톨이. 오토바이 얼마나 탄 거야? 어디 한판 더 해? 그러면 소원 2개 걸고 한판 더? 가자. 오케이. 내가 또 왕초바의 힘을 보여주겠어. 나는 봄이 떨어뜨리려고 나왔어. 무슨 소리야. 와, 그런 발언 위험해. 가자. 아, 뭐야? 아, 적중. 너니? 오빠라며. 이따. 한 판 더 하자. 소원 2개. 소원 2개. 아까 내가 이겼잖아. 한 판, 마지막 한 판으로 소원 3개 걸고 하자. 그래, 3개. 콜? 콜. 가자. 근데 왜 오빠가 왜 앞에 있는 거야? 열 받게. 가자. 오, 제가 구해줬어. 어떤 일이야? 오빠. 어? 벌써부터 이름 막 곤란해. 어디 갔어? 어, 왜 2등이야? 미안해, 말 시키는 거. 미안해. 나 지금. 잠깐만, 나 7등이야. 근데. 지켜봐주신 시청자분들, 우리 피디님,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담당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은 오빠 나 소원 세 가지 오빠가 들어줘야 되잖아. 너무 간단해. 샤넬, 구찌, 루이비통 이렇게 하나씩만 있으면 될 것 같아, 오빠. 헤어져. 찾았어? 그러면 2탄, 집콕 2탄을 위해서 오빠가 마스크를 벗어줬으면 좋겠어. 내가 그래서 2탄을 준비를 해봤거든? 집콕놀이 2탄! 바로 집을 스튜디오처럼 꾸며서 사진을 찍어보는 거야. 근데 또 그냥 사진 찍을 수 없잖아. 우리가 마리오 카트를 했으니까 마리오로 컨셉을 잘못 찍어보는 거야. 아, 그러면 쿠마 분장하는 거야? 각자 오빠 나 이쁘게 찍어줘야 돼. 알았어. 알았지? 이쁘게는 가능하지. 원래 이쁘니까. 왜 그랬어? 요구청에 빠졌다 왔어?
이거 마리오 하면은 또 빨간 티셔츠랑 이거 모자 아니겠어? 그래 내가 또 맞아. 준비를 해봤지. 오빠 뭐 준비했어? 물음표를 두 개 더 준비했어. 오, 어 여기 뭐 들어있어 오빠. 어? 샤넬이야? 어 잠깐만 이거 봐. 어 뭐야 이거 들어봐봐. 어? 우와! 되게 귀엽다. 이렇게 뿅 치니까 담요가 이렇게 왔어. 이거 먹으면 180 될 수 있어. 어 진짜 오빠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이건 또 다른 게 들어있는 거야? 그렇지. 대박 대박. 눈치가 있구만. 아 이것도 목베개였구나. 어머. 대박. 쿠파 같다. 어우 멋있다. 오 좋아. 하이 하이 하이. 말 내가 지금 마리오니까 이거 깨야 될 거 아니야. 이거 나 이렇게 하는 그거 찍고 싶어. 자, 하나 둘 셋. 야 이 개수공연생한테 오빠 했으면 다 알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? 정신 안 차리나? 내가 왜 빨간 모자를 썼지? 그러면 내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. 뭐? 혹시 누워볼래 한번? 무슨 소리야 갑자기? 됐어? 어어 좋아. 자 카메라 봐주고. 자 어 표정이 점점 무서워지는데. 버섯이 이제 쫓아오면은 거북이를 밟아서 버섯을 죽이는 장면이거든. 오빠라고 생각하고 밟아볼게. 어어 그래. 오빠 사진 좀 보자. 어 자. 아우. 어때? 아유. 마음에 들어? 오. 어, 잘 나왔네. 오, 이거 진짜, 이건 진짜 잘 나왔다. 어, 마음에 들어? 자, 오빠, 이렇게 집콕놀이 해봤는데 어땠어? 일단, 집에서 놀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. 그치, 그치. 좀 웃으면서 얘기해봐. 우리 대패TV 시청자 여러분들, 집콕놀이 어떠셨나요? 좀 재밌는 그런 의견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,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, 좀 많이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챌린지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대패TV 시청자 여러분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! 안녕! 아이씨! 오케이.